카디오 풀마일 바이패스 동안의 어떤 이제 프로시저 과정에서 이 마취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마로지컬 트리트먼트에 관련된 것도 이제 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흉부외과 의사, 그 다음에 이제 체외순환사, 그 다음에 이제 마취과,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마취와 관련된 이제 심폐기회에서의 이제 심폐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취와 관련된 그런 약물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CPAB는 이제 어떤 이 마취약에 대한 이제 이 파마코카이네틱과 이제 파마코 이 다이나믹에 대한 이제 중요한 변화와 이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지 않는 환자와 이제 심폐기를 운영한 환자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온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에 그 충진액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희모, 이 다일루션이 이제 다일루션으로 인한 이 마취약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농도의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마취 심도에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CPB로 인해서 영향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밍이 인듀스된 이제 히모 다일루션, 그 다음에 이 마취약이 이제 플라즈마 프로테인에 이제 결합을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결합을 하는 것과 이제 결합을 하지 않는 이렇게 나눠서 이제 비율로 나눠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플라즈마 프로테인도 이 히모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히모 프로테인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체온이 이제 하이포서미아를 이제 일반 이제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뭐 시야 확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에서의 이 산소 이제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이포서미아를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드럭의 이제 어떤 클리어런스, 어떤 그 제거율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렁이 아이솔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뭐 심폐 바이패스이기 때문에 심장과 폐를 이제 우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폐가 이제 아이솔레이션 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시퀘스트레이션 된 드럭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클리어런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이러한 이제 어떤 이게 변화들은, 그 다음에 뭐, 세데이션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마취의 이제 심도, 마취의 깊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진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머스큘라의 그런 블록 등에 대한 이런 이제 마취과 그 카디악 아날로지스트의 이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일렉트로라이트 아니면 이제 글루코즈 이 코아귤레이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다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휘발성 이제 마취제의 경우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많이 쓰게 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아이소플루란, 그다음에 이제 시보플루란 이런 것들이 뭐 데스플루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휘발성 마취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심폐기 이 기계에 이제 부착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보플루란을 심폐기에 부착을 해서 이제 폐와 심장으로의 이제 폐 쪽으로의 이제 플로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ACC 이제 온을 한 상태에서는 거의 이제 그 마취의 조절을 이제 시보플루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동시에 이제 혈압을 이 진정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혈압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역할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시보플루란을 이제 보통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휘발성 이제 마취제에 대한 이제 RCT는 이제 휘발성 이제 어떤 이 마취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카디악 이 서저리 중에 이제 CPB 중이 제너럴 이제 아나스테지아는 이제 수술 후에 이 모비디티와 이제 모탈리티 레이트를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하, 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포폴을 이용한 이런 그 마취 그 인트라비너스를 통한 마취보다는 이제 시보플로란을 이용을 해서 더그 환자의 마취를 더 증, 그 증, 마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렉티브 캐비지 서저리를 받은 이제 5,400명의 환자를 포함한 이 36개 센터에서 이 최근 라지 인터내셔널 이제 멀티센터 RCT는 이 휘발성 에이전트의 사용이 이제 토탈 인트라비너스 이제 아나스테지아에 비해서 1년 동안 이제 모든 원인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고 이제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이제 프로텍션의 부족에 대한 논의에는 이 실험의 환자들이 이스키미아 이제 리퍼퓨전 인절의 리스크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았던 원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폴이 이 휘발성 마취제 그룹에서 함께 이제 투여됐다는 사실이 여기에 이런 이 센터에서의 RCT에 이제 이런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CPB 대부분의 단계에서 이제 히모다일루션과 이제 하이포서미아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제 하이포서미아는 이 블러드 가스 이 파티션 코 이피션트 이제 분할 개수를 증가를 시키고 히모다일루션도 이제 감소를 이제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분할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액 가스 이제 어떤 분할 개수가 이제 흡입된 이 전신 이 마취제의 이 혈액 내 이제 용해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양리학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전신 마취제의 혈액 내 이제 그 용해가 돼서 이제 어떤 마취를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개수를 나타내는 그거고 이제 이거 단위는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히모다일루션이 됐지만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서로 이제 균형을 이뤄서 이제 마취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균형을 찾아서 약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리워밍 동안 이제 온도의 상승은 이제 헤마토크릿의 증가보다는 더 빨라서 이제 블러드 가스 이제 이 분할 개수가 낮아지고 따라서 이제 워시인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마취의 깊이가 더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한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그 분할 개수에 대한 37도에서 여기서 측정한 분할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뭐 많게는 가장 낮은 거는 18도씨, 뭐그 중에는 뭐 26도씨, 뭐이 정도. 그다음에 정상적으로는 이제 모더레이트라던가 이제 뭐 모더레이트 하이퍼서미아 정도 뭐 30도 이상 뭐 34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기 때문에 37도와는 좀 다른 이제 온도를 가지고 체외순환을 예, 진행을 하게 되고 이 혈중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마취제의 농도는 이제 혈장에서 이게 플라즈마에서 용해되지 않는 부분과 그다음에 플라즈마 이제 프로테인 혈장 단백질에 이제 결합된 부분을 이제 다 포함을 하게 되고 이 흡입된 이런 어떤 마취제는 이제 공기 중에 비해서 혈액 내이 용해성이 이제 높을수록 이 혈액 내 혈장 단백질에 이더 많이 결합하게 되고 이제 혈액 이 어떤 이제 분할 개수가 더 높게 되는데 이 분할 개수가 높을 이거는 이제 유도율과는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분할 개수가 높을수록 유도율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거를 보이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아이소플루란과 이제 이 MAC는 뭐냐면 이 미니멀 이제 알베올라 이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통증에 이제 자극을 받는 이제 피시험 어떤 환자들 이런 절반에서 이제 운동을 막는 어떤 운동신경을 막는 이제 마취 가스의 이제 이 폐포 농도를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아이소플루란과 이제 시보플루란의 경우에 이제 블러드 가스에서의 이제 이 분할 개수가 0.65고 이게 높을수록 이제 유도율은 떨어지게 되는 이게 낮으면 이제 유도율은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상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건 저도 뭐 이쪽에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히모다일루션과 하이포서미아는 균형을 이룬다고 했고 여기에서 리워밍 동안에는 이제 온도의 상승은 이제 헤마토크리의 증가보다 더 빨라서
이 브로드캐스의 이제 이 분할 개수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서 이 워시인이 이제 증가를 해서 이제 마취의 심도가 더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고, 리워밍 동안의 어떤 이펙트, 뭐 브로드캐스의 이거에 대한 감소, 분할 개수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빠른 이제 워시인은 이제 CPB 말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역전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취 부분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저도 그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체온과 히모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들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만 그냥 아는 정도 내에서만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